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신간 아주 보통의 행복입니다. 저자는 행복을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행복의 평범성이라고 했는데요. 드라마 같은 행복, 예외적인 행복, 미스터리한 행복의 비법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고요. 자, 그럼 평범에서 더욱 소중한 행복을 찾으러 가볼까요? 재미형 인간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들의 신조는 소확행이고 그들의 주적은 지루합니다. 그들의 행동 강령 1호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다이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묘비명이다. 삶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그들에게 이르러 향유와 축제로 변형되었다. 늘어난 수명 덕분에 죽음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현 세대는 더 이상 엄숙주의를 신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재미의 실종을 우리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여긴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 제목처럼 재미의 실종이라는 외부의 평가를 통렬하게 받아들인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는 좀 더 재미를 추구해야 한다. 도덕과 원칙을 내세워 유머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 실없음과 유치함을 사랑해야 한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눈동자에서 장난기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형 인간이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다. 특별하게 즐겁지는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내세울 만한 소확행은 없지만 일상을 그럭저럭 잘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불공정과 부조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형 인간에게도 재미형 인간 못지않은 저력이 있다. 의미형 인간은 스트레스에 유독 강하다.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기에 다른 일들은 부차적으로 여겨진다. 그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를 애초부터 느끼지 못한다.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느라 뒷담화에도 흥미를 못 느낀다. 소설가의 시간 관리에 대해 김현수 작가가 소설 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면 의미형 인간의 시간 관리는 중요한 일 외에는 다른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리라. 의미의 저력은 해석을 통해서 발휘된다. 의미는 우리에게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해석을 제공한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다. 의미형 인간은 인생의 실패를 삶에 대한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의미형 인간의 저력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최고조로 발휘된다. 나치의 수용소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도록 한 힘도 바로 삶에 대한 의미였다. 위험천만한 구조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주저없이 뛰어들게 만드는 가장 큰 힘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 의미는 고난의 상황에서 인간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의미형 인간의 저력은 자기 몸을 소중하게 돌보는 행위를 통해서도 발휘된다. 의미형 인간은 절제의 삶을 산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긴다. 그들은 재미형 인간에 비해 더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담배를 덜 피우고 술을 덜 마신다. 그들에게는 늘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는 이유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검진도 자주 한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볼 필요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그들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운동이 늘 재미있을 리 없다. 그저 건강한 몸이 제공하는 활력을 통해 중요한 목적을 이루려 할 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흡연자들보다 의미 점수가 더 높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 미국 UCLA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함께 실시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우는 신체의 항체 반응이 의미형 인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비록 재미형 인간의 눈에는 그들의 일상이 지루하고 단조롭게 비춰질지라도 그들은 자기 절제의 삶을 통해 몸과 마음의 저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재미형 인간의 저력은 강하다. 재미는 창의의 원천이며 삶의 활력소다. 우리 안의 재미 본성을 억압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의미형 인간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의미형 인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 의미와 목적은 진부한 슬로건이 아니다. 재미를 반감시키는 눈치 없는 존재도 아니다. 욜로와 소확행이 대세인 지금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의미형 인간들은 이제 어깨를 펴야 한다. 재미형 인간들의 폭주 앞에서 기죽어야 했던 우리의 은두는 끝이 났다. 의미가 대세인 시대가 오고 있다. 모든 과학은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이름 짓기로부터 시작한다. 대상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을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식물이나 동물을 발견할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그거, 거시기로 부른다면 우주는 수많은 거시기들의 집합소에 불과하고 우리의 소통은 혼란으로 가득할 것이다. 체계적인 명명이 생물학의 필수 요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름의 부재 혹은 잘못된 이름이 만들어내는 혼란의 가능성이 자연과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다루는 분야에서도 이름 짓기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가 소위 느낌이라고 지칭하는 많은 주관적 경험 중에서 무엇을 감정이라 부르고 무엇을 정서라 부르며 무엇을 기분이라 부르는가, 무엇을 분노라 부르고 무엇을 울분이라 부르며 무엇을 서러움이라 부를 것인가? 과학적 탐구 영역의 이름 짓기는 아이의 이름 짓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아이의 이름 짓기가 소망이나 가치에 기반을 둔다면 과학적 이름 짓기는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를 둔다. 그 대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다른 대상과 명료하게 구분되는 이름을 짓는 것이 과학적 장명의 기초다. 이런 과학적 장명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주관적 경험을 잘 반영한 좋은 이름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을 뜻하는 행복은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조건들을 지칭할 뿐 행복 경험 자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름이 아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한 것,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등과 같이 행복 자체보다 행복을 유발하는 상황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다. 만약 행복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떤 단어가 좋을까? 흡족.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여 만족함. 행복의 실체를 묘사하기에 이처럼 좋은 단어가 또 있을까? 흡족에는 만족이라는 단어 속에 언뜻언뜻 비치는 체념의 그림자가 없어서 좋다. 흡족에는 이 정도에 만족하겠다는 결단과 비장함이 없다. 형편에 만족하며 살라는 꼰대 같은 이미지도 없어서 마음에 부담이 없다. 소비자 만족, 고객 만족, 이런 문구는 김현수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할인마트에서 떠리로 팔면 딱 좋을 말이다. 흡족이라는 단어는 이런 상투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만족할 줄 알아야지 라며 핏대를 올리는 소위 높으신 분들의 저급한 우월감이 배어있지 않아서 더 좋다. 오직 하나 흠이라면 인터넷에 흡족을 검색했을 때 족발 가게가 나온다는 점,
그래도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인 쾌족을 검색했을 때 발마사지 숍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큰 흠도 아니지 않는가. 흡족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남을 흡족하게 할 수는 있어도 자신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다. 흡족한 상태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의 충만함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기는 해도 그리 흡족하지 않은 이유는 타인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흡족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왜 산에 오르냐고 물었을 때 산이 거기 있어서 라고 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흡족이다. 흡족은 돈이나 명예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흡족함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다. 흡족은 성장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다.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에게 왜 아직도 매일 연습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요새 내가 실력이 느는 것 같아. 행복이라는 이름을 여기저기 휘둘러대어 사람들을 기죽이지 않는 사람. 행복하지 않으면 루저가 될 거라는 공포를 조장하지 않는 사람. 요란한 행복 캠페인은 체질에 맞지 않아 늘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 그저 순간순간에 흡족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옳다. 항상 신나고 항상 들떠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오해했었기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던가. 이제 흡족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는 새해 결심을 하지 않는다. 새해 결심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으로 봐서 결심이라는 걸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아니다. 작심삼일의 패배감을 일생 동안 맛보았기 때문일까? 새해 결심을 하기 위해 평소에는 쳐다도 보지 않던 산과 바다로 달려가는 무리에 대한 냉소 때문일까? 도대체 왜 그는 새해라는 뚜렷한 분기점에서 애써 태어내지려 하는가? 아드레날린이 뿜어내는 희망으로 모두가 들떠 있을 때 그는 왜 특별한 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까? 그가 새해 결심을 안 하기로 한 이유는 새해 결심이 주는 부작용 때문이다. 새해부터 잘하자는 결심과 새해부터 잘하면 된다는 위안을 핑계삼아 12월에 남은 며칠을 쉽게 보내버리는 부작용. 마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를 외치며 오늘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처럼 새해 결심은 늘 12월에 남은 날을 대충 살아도 되는 날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공돈이라는 이름이 붙은 돈을 쉽게 써버리듯이 12월의 끝자락에 공날이라는 이름을 붙여 쉽게 흘려보내는 부작용이 있음을 알아버린 것이다. 부자는 돈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현자는 시간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었다. 새해 결심을 하지 않는 그는 1월 1일에도 평소처럼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연다. 새해 결심을 하는 그의 친구는 전날 늦게까지 새해맞이 의식을 치르느라 새해 첫날부터 늦잠을 잔다. 새해 결심을 하지 않는 그는 12월 31일 밤에도 평소처럼 책을 읽지만 새해 결심을 하는 그의 친구는 새해 결심 리스트를 만드느라 밤을 새운다. 그가 깨달은 더 심각한 부작용이 또 있었다. 작심삼일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새해 결심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새해 결심이 지난해에 저지른 과오와 나태를 반성도 처벌도 없이 용서해주는 셀프 면죄부로 작동한다는 점을 통렬하게 깨달았다. 마치 이런저런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깎아주는 재판장처럼 새해 결심을 굳건히 한 점을 참작해 자신에게 사면을 행사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자기의 제국은 군주국가와 같다. 자기라는 존재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삶의 계획을 짜는 이도 자기 자신이요. 그 계획을 실행하는 자도 자기 자신이고 그 계획을 어겼을 때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도 자기 자신이다. 결심 공판의 재판장이 자기 자신이다 보니 결심한 것에 대한 실패는 온갖 이유로 정상 참작이 된다.
늘 부재일 수밖에 없다. 마치 자기가 출제하고 자기가 채점하는 시험처럼 애초부터 비정상적인 결신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옳다. 그것은 철학적으로도 옳고 행복 측면에서도 옳다. 그러나 삶의 제국이 오직 자기라는 군주가 지배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셀프 사면을 남발해 성찰도 없고 처벌도 없는 무법의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인간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이정표를 세우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새해 아침,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 이런 때에는 일기장과 플래너가 날개도 친 듯 팔리고 헬스장은 다이어트를 결심한 자들로 붐빈다. 연말, 중년, 인생 후반전, 마지막이나 끝을 의미하는 시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를 불러일으켜 선물 구매가 급증한다. 새로운 나이대로 진입하는 아홉수를 맞이한 사람들은 마라톤을 시작하곤 한다. 자연현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효과들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시작에 발맞춰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한 철학자의 가르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살아온 지난 날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성찰과 결심은 인간만이 지닌 특징이 아니던가. 문제는 새해 결심이 일으키는 부작용에 있다. 마음의 작동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일부러 새해 결심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루하루에 대한 결심을 할 뿐이다. 이 중 더 현명한 자들은 결심의 내용을 바꾼다. 사람들에게 친절하자와 같은 관념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결심을 하지 않는다. 옆자리 김대리에게 일주일에 한번 점심을 대접한다와 같은 빼도 박도 못할 행동 리스트로 셀프 사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해버린다. 관념적인 결심은 선거에 지고도 사실상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합리화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사실상 지킨 거나 다름없다. 새해 결심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자기중심적 결심에서 타인중심적 결심으로, 마음에 관한 결심에서 행동에 관한 결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년 무죄다. 이 책에서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라며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고 쓰여 있는데요. 좋은 사람들과 소소하게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죠. 그게 바로 우리 모두 지극히 보통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아주 보통의 행복을 느끼길 바라겠습니다.